지금이 기회야. 네가 지원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 기회. 그래도 그동안 지내온 정이 있을 테고 정리할 시간은 주지. 내일 밤까지 지원이하고 정리해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또 내 말을 무시했을 때에는 그날로 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직원인 마리스 키친에서 쫓겨나는 거야. 알았지? 얘기 끝났으니 그만 가봐. 드립니다, 셰프님. 르몽드지에 소개된 거면 엄청난 영광 아니에요? 아, 그 손님이 기자분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. 프랑스 신문 기사에 대사관 만찬 주최 셰프에 아, 우리 셰프님 너무 잘 나가신다. 그래? 그럼 어디 자랑을 한번 해볼까? 송 PD님한테 소식 전하고 싶어서 그러죠? 자, 아 근데. 아까 오다가 보니까 도훈이가 어떤 젊은 남자랑 차를 타고 가던데 어딜 간 것이오? 아, 보셨어요? 응. 아, 그게요, 사실 이 셰프 아버지가 비서를 보낸 것 같더라고요. 타운마트 사장이? 도훈이가 하도 사장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서요. 참, 지들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라고 도훈이를 괴롭히고 난린지. 아주 상대 쪽 여자 엄마까지 나서서 뭐죠? 아 그럼 그 인간이 또 찾아왔다 이것이요? 사장님 어제 도원이 보고서는 이직원이랑 헤어지라고 사장님 그 이직원 그 친구 결혼 얘기 나오는 거 그 프로토콜이야 그 집안인 것 같던데 그 인간들 사장님 모함하고 그리고 우리 또 거래처도 다 끊게 만든 게 이직원 그 친구 그 정략 결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도원이 이대로 둬도 되는 거예요?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나 말을 못하고 내가 가만 안 둘 것이야. 아유 안 돼요 사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일단 참으세요. 예? 무슨 일이에요? 어 도훈아. 어 지방 어디 갔다 오는 길이냐? 아 배달 갔다 오지. 자꾸 숨길 것이요? 어제는 프로토콜이야 그 여자가 왔었다면서 어 그러고 직원이 아버지는 또 못담시 널 데리고 간 것이요? 가게 나오다가 다 보셨단다. 뭔 말을 하더라니까. 네. 기쁜 소식이 있어서 전화했어요. 그게 뭔데요? 마리스 키친을 소개한 기자가 프랑스 현지 신문에 났는데 한국 프렌치 식당으로는 처음이래요. 축하해요, 직원 씨. 정말 잘 됐네요. 도훈 씨한테 기사 보여주고 싶은데 이따 잠깐 들릴까요? 내가 저녁에 갈게요. 축하해주는 사람이 찾아가야죠. 그럴래요? 그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. 아빠, 장사도 해야 되고 이따 밤에 집에서 얘기해요. 셰프님! 어. 아, 그 MJ 푸드에서 내일 점심 단체 예약하셨는데요. MJ 푸드? 우리 소스 납품하는데? 네. 상무님 일행 4명이요. 손님들 오시면 나한테 얘기해 줘. 인사라도 드릴게. 어머. 상무님이 어쩐 일이세요? 아. 제가 며칠 좀 휴가를 받아서요. 네? MJ 푸드가
마리스 키친을 인수하다니요? 아, 지난번에 컨택을 했을 때는 이직원 셰프가 마리스 키친 프랜차이즈화를 워낙 반대해서 무산됐는데 그 이번엔 이병태 사장님이 직접 나서니까 일이 수월하네요. 그럼 이직원 셰프는 모르고 있겠네요? 할머니, 저 외출 좀 할게요. 어메 내 새끼, 아이고 맨날 일하다 집에만 있으려니까 깝깝시럽제. 갑갑한 게 싹 사라지려고 해요. 어디? 뭐 좋은 소식이라도 들은겨? 이사장님이 직원 오빠 레스토랑 넘긴다고 압박을 시작한 모양이에요. 송도원한테 가서 아주 쐐기를 박아주려고요. 많이 왔습니다, 어머니. 어디 외출하려고? 만날 사람이 있어서요. 누굴 만나? 어허, 그 나가는 애를 자꾸 뭘 그렇게 캠으로 싼데. 어, 나가 봐라. 다녀올게요. 응. 네, 조실장 것이요. 방으로 들여보내. 그 오말수라는 작자 구린 구석은 좀 나왔어? 저 그게 오 사장이 거래하는 금은방 사장까지 매수해서 금거래 내역에 탈세 혐의가 없나 샅샅이 뒤져봤는데 걸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뭐시여? 아니 금 사고 팔고 부동산으로 돈 불린 인간이 뒷돈 없이 깨끗할 리가 없는데 얼마나 단단히 숨긴 것이대? 세무조사 받게 만들어서 오말수를 궁지에 몰 계획이었는데 그마저 안 되게 됐습니다. 이제 어쩔까요? 아, 뵐 수 없게 되어 버렸네. 이제 직접 나서는 방법밖에 없겠는데요. 아, 협상을 해야지. 무엇을 원하는가 집으로 말하게 만들어 그 여자 건물을 손에 넣어야 동성시장을 다 묵을 수 있다는 거 맹심하고. 예, 알겠습니다. 야, 이 후레잡는 거야. 너 나랑 무슨 원수를 잡았다고? 응? 나를 못 잡아먹어서 한다니까. 아, 진짜 이 아줌마 또 뭘 잘못 잡수셨나. 이거 놓고 말해. 너 바른 대로 실토해라니. 금은방 최 사장이 다 물어버렸어. 어? 너 돈 찔러줘서 어? 내 거래 장부 다 틀어갔다고. 아니, 나도 오 사장님처럼 큰 돈 좀 만져보려고. 에이, 어떻게 돈 벌었나 알아봤수다. 그것도 안 돼. 아이 쓰글놈아, 터진 주둥이라고 너 지금 거짓말을 내뱉으면냐? 아, 찍찍. 아, 이 아줌마 이 폭하면 폭력이야. 나 고소한다. 그래요. 고소해라. 응. 나는 너 남의 뒤캐는 놈이라고 다 고소할 테니까. 응. 저번에는 양순이 시켜갖고 나 어? 방구석 다 뒤졌었더만. 어? 이제 나 돈주까지 캐내는 것이 너 프로트코리아 뭔지 거기 사주 받아가지고 내 빌딩 먹으려고 그러는 거 어? 내가 모를 줄 아냐? 아줌마도 마음 고쳐먹고 줄 잘 서라니까. 어? 그냥 건물 넘겨. 송덕구 한 방에 훅 가는 꼴 못 봤어? 아줌마도 그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갑 잘 쳐준다고 할 때. 야, 이 쓰글놈아, 너 내가 분명히 말했지. 응? 너 나 건물 침 바른 날이 초상 치른 날이다고. 내가 오늘 너 관부터 짜였을 거다. 이 아줌마 진짜 빠지니까 이제. 아, 아이씨. 아, 가만 말이야. 머리 잘 잡고 말이야. 어? 누구 승질 머리가 없어서 잡는 줄 알아? 오사장. 이놈의 자식이! 너 시방 뭐하는 짓이야? 이게 누구야? 어? 주제도 모르고 날뛰다 개털된 우리 송 사장님 아니죠? 이놈의 자식이! 이거 왜 이래? 얘 잘 일어나보더라고. 상황 파악들 잘하셔. 어? 뭐 시장을 살리네 어쩌네 하다가 쌍으로 진창에 구르게 되는 수가 있어! 자식이 이게! 예. 아이고! 어머! 이거 웃잖아, 야 이거. 야 이놈아! 너 아프네? 너 어디? 거기 아파! 어머! 야! 자, 자 이놈아! 병원부터 갈 수가 없어! 자. 아, 놔! 팔만 부러지 다리는 멀쩡한 게. 아따 시방 뭐 뼈 한번 달봉이 놈한테 맞고 눈을 어찌 나한테 흘기는 것이오? 아, 시끄러! 그놈 아가리 모자 이러는 것이 분해 죽겠는데. 어제 용정을 질러버려. 나 방에 들어가 누워있을 거다. 아이,
아니 저 한 팔로 이불을 못지게 핀다고. 아이고 참. 아이고 이거 늙으면 뼈도 잘 안 붙는다는데 한겨울에 수발 들어줄 사람도 없이 교정 꽤나 하게 생겨버렸어. 예. 아야 너 시방 나 팔 못 쓴다고 덤비겠다는 것이냐? 응? 예. 나 다리 멀쩡하다 쉬었다잉? 응? 웅댕이 확 걷어 차불란 게. 비켜! 한나도 무서워. 아이고. 아따, 가서 시원하게 냉수 한 그릇 떠와봐. 뭐시여? 아, 이제 나를 그냥 무슨 뭐 종 부리듯이 부리려고 그러네. 이것이 다 누구 때문인데, 응? 상인 회장이란 인근이 맹없이 그냥 망해버려갖고, 응? 그 프로토코리안가가 응? 어쩌라고 그냥 저 세상처럼 날뛰면서 응? 나 세무관계니 응? 건물 소유니 싸그리 쑤시고 다니는 거 아니냐. 막 살판난 게 아니고 지금 약이 바짝 오른 것이란 게. 아 뭔 소리대? 어째 약이 바짝 올라야? 그것이 돈이 애인이 다 엄마 다 들이자녀. 무슨? 그 요리사인가 그 뺀지르르하게 생긴 놈 말이냐? 예, 근데 프로토코리아가 이 타운마트랑 사두를 맺으려고 이 시장도 매입하기 시작한 것인데 아 도훈이가 저라고 이 사익감을 싹 뺏어가 버렸으니까 나랑 도훈이 못 살게 군다고 저러는 것이오. 아 그럼어 도훈이는 연애 노릇 당시 시장이 일하고 아사리 파는 것이냐? 어떠 그것이 무슨 뭐 도훈이 잘못이대. 하필 좋아져본 남자가 예, 타운마트 아들인 것을 우쩌라고. 아 그러게 못한다고 지 주제에 안 맞는 남자를 만나. 어 우리 도훈이가 모시가 어때서? 예? 아 도훈이는 나를 애비로 둔 죄밖에 없어. 아 도훈이 땀씨 응? 그 시기 결혼도 파트너 부르셨으면은 프로토코리아도 응? 손 털고 나가야 될 것이지. 응? 아 못한다고 그러고 지저분하게 굴었어. 그 집서 이 도훈이를 헤어지게 맹글겄다고 여기 찾아와서 하는 거 본게. 아쉽게 혼사 접을 생각이 없나 보더라고. 으따 이은병 역급이로 다 아주 더럽게 껴버렸네. 아 근게 저번에 그 프로토코리아가 상인 회장이 그 공금 횡령이다 뭐다 거짓부로 모함했을 때 도원이가 그 방송국에 그냥 두들겨본다 했을 적에 어째 그 가만두라고 그랬었냐? 아 그때 그냥 손 봤으면 좋았잖여. 아 나가 오죽하면 말렸겠는가. 뭐 자네 뭐 다 밥으로 쓴 게 뭘 숨기겠소? 그 프로토코리아 안주인이 저번 날 왔었던 도훈이 오메요. 오메. 아 그때 찾아온 것도 오메로 온 것이냐? 도훈이 오메라는 것을 숨기고 저 짝집 여자를 오메라면서 도훈이한테 헤어지라고 그렇게 찾아왔는데 아이고 참말로 일이 이렇게 기고하게 되어버렸으니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어. 아이고, 어찌했을까. 아, 됐다. 갔다 올게. 길 미끄러우니까 조심하고. 어서 오세요. 장사하는 게 참 잘 어울리네요. 적성에 맞나 봐요. 한 바구니 좋아. 여기요. 혹시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. 오늘 MJ푸드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. 사장님이 직원 오빠 몰래 MJ푸드하고 마리스키친을 인수합병 계약을 하려는 모양이던데. 저 미안한데 물건 다 사셨으면 그만 가주세요. 결국 송도원 씨 때문에 오빠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리스키친이 넘어가게 됐네요. MJ 인수되면 마리스키친 프랜차이즈 체인 사업 시작할 거예요. 오빠가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 같은 요리 얼마나 싫어하는지 잘 알지 않나요? 누구보다 잘 아니까 장사 방해하지 말고 돌아가라고요. 이번에도 오빠더러 희생하라고 할 건가요? 송도원 씨 단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려야 하죠? 무슨 말이죠? 그쪽 때문에 마음 졸이는 또 한 사람 있잖아요. 엄마, 당신 만난 일이 집안에 들통이 나서 얼마나 곤란한지 알기나 해요?
엄마가 당신 때문에 사라는 편에서 살고 있다는 거 모르겠어요? 당신 어머니 내가 왜 걱정해야 되는데요? 그래서 이기적이라는 거예요. 당신 존재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? 그만하고 가주세요. 충분히 내 말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잔돈은 필요 없어요. 영리! 근사하게 잘 어울리는데요? 죄가 길었어. 사장님이 바느질 해서 요라고 딱 맞게 해줬습니다. 형님 덕분에 남순이 멋있어졌습니다. 고맙습니다. 남순 씨가 잘 입어줘서 내가 더 고맙죠. 집으로 바로 가나? 남순이 친구 찾아와서 여기서 좀 놀다 갑니다. 친구요? 오빠 식당 말고 다른 데서 만나도 되는데. 지혜 씨 덕분에 이 셰프님 요리 자주 먹으면 좋죠. 하, 푸드토킹 그렇게 끝나고 많이 아쉬웠는데 이렇게 또 인연이 되면 나중에 요리 프로 이 셰프님이랑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는 흑심도 조금 있고요. 어머, 그럼 내가 아니라 오빠한테 로비하셔야죠. 그러지 말고 우리 다음에 딴 데 가요. 어? 지금 분명 다음이라 그랬어요. 지혜 씨도 나한테 호감 있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? 네? 나랑 계속 같이 밥 먹자는 얘기잖아요. 아닌가? 어서 먹어요. 어머, 쟤 남의 성 아니야? 가만. 이거 내가 정리한 필리핀에서 꼭 가야 하는 베스트 레스토랑 정보다. 어? 어, 그래, 고마워. 근데 오늘은 박 여사님 안 만나? 어, 자주 못 만난다. 악마 남편 때문에. 악마 남편? 전사 아줌마 남편인데 아주 무섭게 생기고 성질도 더럽다. 우리 만나는 거 싫어하고 나도 식당에서 쫓아내려고 했다. 너무 나쁜 사람. 아, 그래? 야, 남편도 알았는데 그만 만나지 그러냐. 노노, 전사 아줌마 나한테 고마운 사람. 돈도 주고 옷도 사주고 모자도 떠주고. 생각보다 관계가 꽤 깊은 것 같은데. 말하고 공수령 대리. 어? 야, 남혜성! 어? 뭐야? 어, 크리스탈! 이게 아주 매일 만나? 뭐, 둘이 사겨? 잘 지냈어요? PD 일도 바쁘실 텐데 참 취향 독특한 애한테 애쓰시네요. 혜성! 이거 젤러시 질투하는 거냐? 어? 그 송 선배가 소개시켜준 코피노 친구 아니에요? 그 왜 우리 방송국 프로 출연했던? 방송 나온 사람 맞습니다. 알아본다. 지혜야! 오빠! 오빠? 형님, 인사하십시오. 여기는 아까 처음에 말한 남순이 친구 혜성이고 여기는 직원 형님. 마르스 키친 셰프다. 반가워요. 예. 남순 씨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두 사람 식사로 온 거예요? 어, 지나는 길에 그냥. 오빠 얼굴도 볼 겸. 가만 있어봐, 가만 있어봐. 이게 어떻게 된 족보야? 그러니까 토끼털 네가 이지건 셰프님의 동생이라고? 친동생? 그래, 왜? 놀랐냐? 그러니까 박 여사님이 니네 엄마? 네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알아? 우와! 와, 어떻게 꼬여도 이렇게 꼬이고 우연도 이런 우연이냐? 아, 뭔 소리야 자꾸! 내가 이지건 셰프님한테 차인 남혜리 씨 동생이거든. 그게 정말이에요? 네가 그럼 혜리 언니 동생? 오메 오메, 남순이 두통 난다. 뭔 소리냐 대체? 한동안 요관지 요가 선생한테 빠져 허구한 날 늦더니 웬일로 요즘은 집에 일찍 들어오신대? 직원 이 자식 때문에 뭐 요가 다닐 정신이나 있었냐? 아주 시원시원하게 못 주물러? 아이 몰라 진짜. 엄마 아빠 엄마 아빠. 아, 왜 또? 대
대박 쇼킹 빅뉴스. 뭔데? 응? 뭐 또 뭔 저 사골 쳐서 뒷목 잡게 만들라고 쇼킹이래? 나하고 같이 일했던 그 모델하는 애 있잖아. 그 버르장머리 없는 멀대? 걔가 해리 언니 동생인 거 있지? 어머, 그게 정말이야? 어쩜 그 싸가지 바가지가 지어서 아들이야? 그뿐인 줄 알아? 얘랑 남순이랑 절친 맺은 거 있지? 아니, 해리 동생이랑 남순이랑 어떻게 그렇게 됐어? 참, 아빠, 남순이 고향이 일로일로 시티래. 아빠 살던 데랑 같아. 안 그래도 내가 네 아빠한테 남순이 아빠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그렇게 외면을 한다? 자기 일 아니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, 당신! 그 자식 일은 신경들 끄라니까! 쟤 너도! 진짜 기가 막히잖아? 지혜 걔가 직원용 동생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? 같이 일했다는 그 디자이너가 그럼 박예사 딸이라고? 어! 직원형이랑은 딴판으로 걔는 완전 똘끼 충만인데 어떻게 남매지? 아, 하긴 뭐 그 똘끼는 엄마한테 물려받은 거겠지. 이남순 만난 자리에 직원이 동생이 있었다는 거지? 어, 근데 남순이가 아주 뻔뻔하게 나오대. 직원형네 아버지가 지혜 엄마랑 사이 낌새채고 내쫓으려는데도 절대 필리핀 안 돌아가겠대. 박예사랑 남순이 사이 얘기 안 한 거지? 아휴, 당연하지. 자기 엄마가 불륜인 사실 알면 얼마나 충격받으려고. 잘했어. 옷 갈아입고 내려와서 과일 먹어. 응? 어? 누나 어쩐 일로 싱글벙글이래? 요즘 찬바람 쌩쌩 불더니만. 어, 반가운 소식을 들어서. 응? 무슨 소식이길래 그래? 직원 오빠 아무래도 송도원 그 여자랑 헤어지게 될 것 같아요. 뭐? 아, 그럼 혹시 이사장이 정말 그 직원이 레스토랑 뺀다고 한 거야? 그런가 봐요. 사장님 엄포가 효과가 있나 본데요? 아이고, 그럼 이제 우리 희리 결혼도 다시 착착 진행돼 불겄어. 예. 무슨 말씀이세요? 아무리 이사장 반대로 그 여자랑 헤어졌다고 직원이가 당장 혜리랑 결혼한다는 마음을 갖는 것도 아닐 텐데. 오빠 마음 정리하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게 뭐 대수겠어요? 남자 마음이 그렇게 쉽게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. 시끄러. 조그만 게 뭘 한다고. 몇 살 차이도 안 나면서 나 애 아니고 남자거든? 직원이가 그 여자랑 헤어진다고 해도 결혼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. 오빠 여자 문제만 해결되면 결혼 찬성하신다면서요. 그새 마음이 바뀌셨나 봐요? 그러게. 어째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한다냐.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 사장도 그렇고 그 집 사람들 우리랑 어울리지 않는 격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란 걸 알았잖아요. 아이고. 아니 누가 누구 격을 따져야. 제가 박예사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있어서 그래요. 박예사가 왜? 이 사장도 여자 문제 파다하게 소문이 난 마당에 박예사도 못지않게 문제가 있더라고요. 젊은 남자를 가까이 한다는 것 같은데. 아유, 망측하게 시리. 그런 집에 우리 혜리를 보냈다가 우리 평판만 웃어져요. 그러니까 어머니. 엄마,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? 잊지도 않은 얘기까지 하시면서 내 결혼 막으셔야 되는 이유가 뭔데요? 누나,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. 직원형네 엄마가 만나는 그... 예사가... 아우! 아무튼 엄마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. 어이, 답답해. 애들 엄마 말도 일리가 있다 싶네요. 벌써부터 시끄러운 일이 많은데 사도를 맺으면 얼마나 분란이 있겠어요. 암만 그려도 이 혼사 단순한 애들 결혼 문제만이 아니라 두 기업의 장래가 달린 문제인 게 쉽게 생각할 수만은 없는 일이오. 아, 왜 이래? 아까 한 말이 뭐야? 직원 오빠 어머니 대해 뭐 아는 거 있어? 동생이 누나 생각해서 알려주니까 잘 새겨들어. 글쎄, 그 사모님 나보다도 더 어린 애를 만나더라고. 그걸 네가 어떻게 한 건데? 엄마가 들은 소문이라며? 너한테 알아보라고 한 거야? 아,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. 지혜는 글쎄 자기 엄마랑 남순이랑 그런 사이인 줄 꿈에도 모르고 소울메이트니 어쩌니 쉴드를 쳐주는데 내가 참 기가 막혀가지고.
네가 지혜를 어떻게 알아? 우리 건물 그 골치 썩이던 세입자가 직원형 동생이었더라. 무슨 얘기 중이야 둘이? 엄마 내가 하도 답답해서 내가 알아본 거 누나한테 다 얘기했어. 뭐? 아, 혜리야 그게. 엄마 오빠 어머니 뒤캐시는 거였어요? 말했잖니. 아,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그런 거야. 내 결혼 적극 돕겠다고 나더러 회사 그만두지 말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박 여사님 핑계로 결혼 간두라는 거예요? 정말 엄마 나 위해서 이러는 거 맞아요? 무슨 소리야 그게? 혹시 내가 오빠 포기하고 송도원이 오빠 차지하길 바라기라도 하는 거예요? 너 좀 억지도 정도가 있지. 에이 진짜 싸우지 마. 나 진짜 싸우는 거 제일 싫어. 아 누나 나와 나와. 봐요 도원 씨, 우리 레스토랑 기사 제목이 프랑스인의 미각을 훔친 한국 레스토랑. 여기 마리스 키친이랑 내 이름도 있어요. 축하해요. 직원 씨 이렇게 인정받는 셰프가 될 줄 알았다니까요. 내가 딱 찍어서 섭외하려고 몇 번이나 요리를 먹어봤는데 내 입맛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. 아 그럼 이게 다 내 요리를 무한 사랑해준 도원 씨 덕분인 거네요? 프랑스 신문에 얼굴도 나오고 대상한 만찬 요리도 맡게 되고 세계적인 셰프 돼서 얼굴 보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부지런히 봐둬요. 그래야겠다. 사실 얼굴 알려지고 유명세 타니까 여기저기서 프랜차이즈 하자는 유혹도 많았는데 내가 다 거절했거든요. 마리스 키친만큼은 내 고집대로 지키면서 내 집에 찾아온 손님들한테 좋은 재료로 정성껏 준비해서 대접하는 것처럼 먹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요리를 만들고 싶었거든요. 그랬어요? 괜한 고집일까 뭐 오만은 아닐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인정받으니까 약간 안도되는 거 있죠? 그동안 너무 힘들게 했던 거 앞으로 두고두고 내가 다 보상해 줄게요. 나 믿고 잘 따라와 줄 거죠? 만찬 요리하려면 한동안 바쁘겠다, 그쵸? 뭐, 아, 일 끝나면 며칠 시간 낼 수 있겠어요? 나 파리에 있을 때 견습했던 레스토랑 셰프님이 전화가 왔어요. 보고 싶다고. 파리요? 몽마르트 근처에 있는 유서 깊은 레스토랑인데 도원 씨한테 꼭 보여주고 싶어요. 내가 어디서 꿈을 키웠는지. 같이 가줄래요? 감동받아 그래요? 참 상상만으로도 멋지네요. 엄마? 아, 너네 방에서 뭐 하는 것이대, 시방? 응? 예, 아이, 자기 전에 파고 훔쳐야지. 예? 아 손이 한짝이라 이 걸려도 못 빠를 것 같아가지고 친절한 나가 해주는 것이오. 그런다고 방세 쫓겨 깎아줄 줄 알면 오산이다. 응? 나파 이러고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송도꺼 네가. 응? 어 달봉이 그놈의 그 프로토콜이 앞잡이 한 거 가만 놔둔 탓이게. 아, 그래요. 아, 나 탓이지. 일로 줘봐. 손 대봐. 아, 뭐대요? 안 바르고? 얼굴에다 발라주기까지요? 아, 됐어. 됐어. 아휴, 웬만하면 로션은 하나 썼지 그래. 어? 겨울엔 얼굴 땡기는데. 남의 낯짝 신경 끄고 그짝 딸년이나 챙겨. 아이고, 참말로 우리 도훈이 이 추운 데서 장사하느라 야 볼이 탱탱 얼 것인데 이 화장품을 어째 이렇게 잘 쓰고 있는 거나 모르겠네. 이라고 편한 소리 한다니까. 아 시방 그짝 딸은 왜 그리 문제냐? 이? 잘난 남자 만나서 그짝 부모한테 머리끄덩이 잡히고 이? 수모당하고 당기는 것이 문제지. 안 그래도 그 집 아버지한테 불려가서는
너무 싫은 소리를 들은 모양인데. 속 끓인다고 뭔 답이 있다 그려? 아이고, 그런다고 직원이랑 못 만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데. 생각해보더라고. 응? 몇 번을 말했지만은 응? 차이 나는 그 여론은 아예 하는 것이 아니란 게. 아이고. 참, 오 사장님. 언젠가 닮은 그놈한테 데려당하실 줄 알았어요. 아니, 나이도 있으신데 몸 생각도 안 하시고 아직도 젊으신 줄 아신다니까요? 아이고, 동훈이가 많이 늦네. 장사 끝내고 데이트 갔는데 늦겠죠. 평소에 늦게 들어와도 이 직원이랑 있다면 과한 말씀 안 하시더니. 아까 그 일이 신경 쓰이셔서 그러세요? 네, 그 집 부모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고 하던데. 아이고, 살겠다 살겠어. 따뜻한 물로 씻으니까 온몸이 시원하니다. 네. 우리야, 나 얼굴 완전 깨끗하지? 아니, 그대로인데. 야, 너 그 이 직원 그 친구 엄마랑 아버지랑 다 안다고 했지? 네, 잘 아니다. 우리 천사 아줌마 나쁠 때도 있지만 그 악마 남편에 비하면 나쁘지 않습니다. 그 아버지가 말을 험하게 하는가? 아이고, 말만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. 그냥 사람을 못 살게 굴고, 아이고, 표정도 무섭고, 오죽하면 직원이 형님이 가게 며칠씩 먹고 자고 집에도 안 돌아가니다. 어? 아니, 집을 나와버렸어요? 직원 형님, 형님 파파, 마마 둘 다 도원이 누나 만나지 말라고. 아이고.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집에 들어가요. 사무실에서 지내는 거 나 마음 불편해요. 부모님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. 그리고 이제 바빠질 거라 밤샌 일도 많을 거고 사무실이 더 편해요. 걱정 말아요. 내일은 가게 안 찾아와도 돼요. 오빠하고 시장 조사도 해야 하고 좀 바쁠 것 같아요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아무리 바빠도 얼굴은 꼭 봐야지. 중간에 짬 내서 들릴게요. 아니면 끝나고 보든가. 직원 씨도 괜히 나 때문에 왔다 갔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일 보라고요.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. 도원 씨. 들어갈게요. 조심히 가요. 도훈이 안에 있냐? 네, 아빠. 아니, 옷도 안 갈아입고 왜 그러고 앉아있어? 아, 이제 갈아입으려고요. 그나저 직원이 아버지가 내한테 뭐라고 한 것이오? 직원이랑 헤어져라. 또 이번에 뭔 협박을 한 것이대? 아, 우리 딸이 어떤 딸인데, 아, 내가 번거라고 하면서 그러고 사람 가슴에 그냥 대못을 박았었는데. 미안해 아빠. 승일 같아서는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그 집구석 찾아가가지고 그냥 다 갈아엎어도 시원찮을 것을. 나가. 직원이 생각해서 참고 참는 것이구만. 그러지 마 아빠. 직원 씨도 힘들어요. 아, 그게 말이지. 아, 직원이 집가정 나와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한다면서. 니도 니지만 직원이 가장. 아, 그러고 집 부모하고 사이 틀어져 불고 그 맴도 맴이 아닐 것인데. 니들 참말로 괜찮겠어? 아빠. 이 그려. 나 직원 씨랑 헤어질까 봐. 무엇이요? 헤어져야?